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생 클리닉의 승용구가 홍지룡입니다. 여긴 또 무슨 화면인가 싶겠죠? 이거는 제 레이싱 시뮬레이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레이싱을 또 좋아해서 아마 제가 집안이 돈이 많고 레이싱을 시켜줬으면 레이싱 뭐 선수로도 될 정도로 정말 레이싱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게 레이싱 시뮬레이터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오락실에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닌 이거는 실제 F1 선수들이 자기들 경기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정교한 시뮬레이터입니다. 뭐 페달 여기 이제 페달도 실제 레이싱 카에 달리는 페달을 이식해가지고 쓴 거일 정도로. 근데 이걸 또왜 골프 채널에 왜 레이싱을 꺼내냐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드레스에서 진짜 중 골프에서 어드레스에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운전 골프가 어려우면 자꾸 골프가 아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다른 뭐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뭐 저는 젓가락질 가지고도 올리고 걸어 다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운전 다 하잖아요. 그 운전 가지고도 어드레스를 잡는 법을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는 골프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해도 기껏해봤자 뭐 야구 선수도 공을 던지는 거 그것도 제대로 못 던지는데 공을 던지는 거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저는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짜 뭐, 그것도 그냥 일반적이 아니, 전뭐 하나에 빠지면 미친 듯이 하거든요. 실제 이렇게 레이싱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실제 빠져서 프로만큼 하다가 노력을 하면서 깨닫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핸들을 잡을 때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핸들 잡고 핸들을 이렇게 돌리겠죠? 그냥 무슨 생각해요? 그냥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은 뭐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핸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바퀴랑 연결이 되고, 어떻게 축이 바뀌고, 이런 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드레스 할때 골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퀵 릴리즈라고 이렇게 또 빠집니다. 그래서 레이싱 선수들이 이렇게 핸들을 들고 와서 이렇게 경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전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운전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레이싱 결국에는 진짜 제대로 된 운전 레이싱과 일반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핸들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싱 선수들은 핸들을 돌릴 때 뭐를 생각하냐면 핸들만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축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 축의 각도를 신경을 쓰면서 뭐 카운터도 치고 드리프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라고 이 축을 이렇게 자꾸 돌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축의 원리나 이런 걸 몰라도 그냥 핸들을 잡고 돌리면은 당연히 그냥 자동차가 잘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핸들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 핸들이 실제 핸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 축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이 또 이렇게 내려가서 뭐 크랭크샤프트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바퀴로 이렇게 돌리겠죠.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거는 이 핸들이 아니고 여기 돌아가는 이 축이 결국에는 자동차의 가장 움직임을 좌우하는 그런 이제 각도겠죠. 360도로 돌아가고 원래 자동차는 960도 뭐 그다음에 F1 카는 뭐 450도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각도를 우리는 이 핸들로 조정을 하지만 실제 핸들을 조정할 때이 축을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골프 어드레스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골프 어드레스와 연관이냐? 빨리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드레스 서면 일단 공에 대고 섭니다. 왜냐? 7번 아이언 공에 중간 뭐 이렇게 하니까 공에 대고 딱 서가지고 그냥 헤드를 뒤에 놓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드레스 뭐 왼쪽 허벅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에 대고 딱 서가지고 아, 저 공을 잘 쳐야지. 헤드를 뒤에 두고 그냥 몸을 돌린다. 이게 골프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쳤을 때 만약에 방향이 뭐 나는 똑바로 보내시는데 우측으로 간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페이스가 열린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서 페이스가 열렸다. 그러면 이제 페이스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페이스를 이렇게 닫아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또 급격하게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의 방향성을 뭐라고 그래요? 와이파이라고 하죠. 프로들도 방향성이 와이파이지만 아마추어들은 와이파이의 반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만큼 돼요. 근데 프로들은 요만큼의 와이파이죠. 그게 왜냐면 아까 말한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걸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레이싱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핸들만 조작을 하면은 자동차가 돌아가니까 여기 달려있는 축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죠. 물론 레이싱 선수들이
되면 이 축을 신경을 쓰고 거기에 달린 바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신경을 쓰겠지만, 그건 이제 프로의 레벨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프를 뭐 싱글 정도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운전을 여러분들이 이미 싱글 정도 하잖아요. 전부 다 잘하니까. 그 정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핸들만 돌아가는 걸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굳이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 운전을 할때 필요 없는 뭐 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동차 원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은 헤드와 공이에요. 왜냐? 이 골프에서 핸들 역할, 공이 왼쪽으로 하고 공이 오른쪽으로 하고 방향성을 좌우로 하는 거는 샤프트예요. 샤프트의 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이파이가 크고 프로들은 작은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헤드를 열어보세요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디를 열것 같아요? 뭐 헤드가 눈에 보니까 헤드를 이렇게 열겠죠? 이만큼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헤드를 열어보세요 하면 헤드를 열면은 이 그립이 약간 왼쪽으로 와요. 그리고 여기서 헤드를 닫아보세요 하면 헤드가 이렇게 또 닫힙니다. 그러면 헤드가 닫히면은 그 다음에 그립이 약간 우측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헤드를 보고 헤드를 느껴라, 헤드를 던져라, 헤드에 대해서 처음 때부터 또 너무 세대를 봤기 때문에 헤드 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향성, 헤드가 열리고 닫히는 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그냥 이 헤드를 닫고 이 헤드를 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프로들은 이 헤드가 닫고 열리는 게 실제로 내가 여기 그립을 잡고 이 헤드를 이렇게 닫거나 이 헤드를 여는 게 아닙니다. 헤드가 열리고 닫히는 거는 그냥 샤프트 축만 바뀌면 돼요. 축만 바뀌면 헤드는 열리고 헤드는 닫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 당연히 요거 돌리면 헤드를 열고 헤드를 닫지. 뭐 그게 뭔, 뭐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야.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프로들은, 여러분들이 왜이 샤프트 축을 못 이용하냐면, 여러분들은 어드레스 설때 아까 말한 7번 아이언이 공이 중간에, 그리고 헤드를 뒤에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헤드와 공이 딱 보여요. 그리고 이 샤프트의 축은 내가 신경을 쓰는 이 라인 안쪽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어드레스만 잘하고 헤드만 공에 잘 떨어뜨려도 공은 똑바로 나가는 그런,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골프공은 반발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잘 쳐도 골프 뭐 필드에 몇 억만 써도 싱글 이븐 언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스윙이 좋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몇 억을 써서 싱글 이븐 언더를 못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볼 거고. 그러니까 스윙이 좋아지고 골프에 대한 개념을 또 제대로 잘 알아야지 그만큼의 이제 발전이 있겠죠. 그래서 어드레스 할때 항상 프로들은 요렇게 어드레스를 합니다. 약간 왼쪽에서 요런 식으로. 왜냐? 샤프트 축으로 내이 헤드를 컨트롤하고 약간 공을 저쪽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이제 어드레스 하기 때문에 샤프트 축이 곧 헤드페이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헤드페이스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실제 해보세요.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헤드를 신경을 쓰지 마세요. 헤드를 신경을 쓰지 말고, 샤프트는 헤드에 연결, 헤드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퍼터 센터 샤프트는 헤드의 중간에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아래쪽, 아이언, 드라이버는 모든 게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 헤드는 신경을 빼고, 여기 샤프트가 연결되어 있는 이축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핸들에 그 축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에서, 여기 있는 축, 그러니까 이렇게 헤드를 숨겨 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헤드가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명히 내 눈에는 헤드가 안 보이는지는 안 보이겠죠? 밑에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축을 요렇게 미세하게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헤드는 눈에 안 보이는데 헤드의 무게가 이렇게 싹싹싹싹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헤드가 안 보이는데 헤드를 이만큼 열 수도 있고 이만큼 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으로 알아요. 헤드는 분명히 안 보이지만 이 축만 살짝 돌리면은 헤드가 어느 쪽으로 열리고 헤드가 어느 쪽으로 닫히는지 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축의 미세한, 여러분들 운전할 때 핸들을 요만큼 돌리면 다 알잖아요. 이만큼 뭐 자동차가 왼쪽으로 갈 거다, 이만큼 갈 거다, 뭐다 알거든요.
요렇게 잘 비틀면은 그만큼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 헤드페이스가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닫히면은, 실제로 여기 있는 축을 돌리는 게, 헤드를 잡아 이렇게 닫고 이렇게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어드레스를 하고 이런 내 샤프트의 미세한 축의 변경으로 내가 페이스가 약간 열리면은, 오! 내가 열려서 만약에 이렇게 우측으로 갔다. 약간 우측으로 갔죠? 그러면은 약간 우측으로 열려 있으니까 이 헤드를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실제 이렇게 핸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핸들을 컨트롤 하면은 아까 레이싱 시뮬레이터 보여드릴 것처럼 헤드 중간에 꼽혀 있는 축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게 바퀴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비틀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움직여야 되는 거는 이렇게 꼽아서 이 축을 돌려야 실제 자동차 운전이 잘 되듯이 헤드도 운전을 잘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이 실제 저 축을 자꾸 돌리거나 아니면 실제 자동차를 자꾸 막 돌리려고 하는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축만 잘 돌리면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의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절대 공대고 서서 헤드를 뒤에 놓지 마세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 샤프트에 축이 없어요. 밑에 숨겨져 있는데 이 축을 어떻게 돌립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핸들이 여기 있어야 잘 돌리지. 핸들이 이렇게 딱 공유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해보세요, 이거 실제. 핸들이 없으면 그냥 A4 용지에 구멍을 뚫어서 해도 됩니다. 구멍을 뚫어서 딱 꼽으면 그냥 핸들처럼 돌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잡는 어드레스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공유되고 서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샤프트를 이렇게 기울여서 왼쪽 허벅지에 둡니다. 왜냐? 그것도 세뇌예요, 세뇌. 처음 때부터 7번 아이언은 공의 중간에, 그 다음에 헤드는 뒤에, 그 다음에 샤프트는 왼쪽 허벅지, 어버드레스, 핸드포스트로 해야 된다. 이거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다 이제 핸들을 딱 꼽습니다. 그리고 그걸 돌리려고 해보세요. 그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그러니까 저는 어드레스 할 때부터 그냥 내가, 아, 나는 요 축을 돌려야지. 헤드랑 상관없고 공이랑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한 핸들만 잘 돌리면 자동차는 알아서 잘 가요. 그러니까 저 헤드와 공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신경을 쓰는 거는 샤프트, 핸들에 연결되어 있는 축만 잘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축이 잘 돌아가네? 그럼 요만큼 돌리면 페이스가 닫히고 요만큼만 열리면 열리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드레스 절대 그냥 축만 생각하고 잡는 거예요. 축만 생각. 충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백스윙하고 오는데 페이스가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헤드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열렸다 생각하면 급격하게 헤드를 잡고 돌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여러분들 실제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충만 미세하게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립으로. 여기 호젤, 이 샤프트의 축은 호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헤드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충만 돌리면 여러분들이 돌리는 만큼 헤드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각도를 완벽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축을 밑에다 두고 헤드를 잡고 돌려보세요. 그러면 누구만큼만 돌리면 이게 바로 닫혀요. 바로 열리고, 중간이 없습니다. 이 직접 헤드를 돌리면은 내가 닫느냐 열리냐 이거밖에 없지. 중간 미세하게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 미세하게 컨트롤을 하는 거는 밑에 이 호젤의 이 축의 역할이지 이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한 핸들을 잡고 이렇게 하면 운전이 쉬운데, 거기 있는 막 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돌아가는 그 축을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서 운전해봐라면 못하겠죠. 당연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내가 축을 이렇게 미세하게 돌리고, 어드레스 들어갈 때도 내가 이 축을 어떻게 운전할 거다. A4용지 구멍 뚫을 보세요. 구멍 딱 뚫고 여기 하고, 나는 운전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운전을 하는데 이 핸들이 없으면은 이제 뭐를 잡아야 돼요? 내가 축, 샤프트 축을 실제로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처음에 여러분들 운전을 배우면 왼손은 뭐 10시, 오른손은 2시 이렇게 안 잡아서 막 감점되고 하죠. 그러니까 양손으로 잡고, 그래서 운전 때도 잡는 방법이 중요하듯이 이 실제 이 축을 잘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립을 잡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축을 잘 움직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립을 어떻게 잡아요? 헤드 중앙에 딱, 공대고 서서 헤드를 탁 대고 저 헤드 자체를 여러분들은 잡는 거예요.
그립을 잡는 게 아닙니다. 헤드를 잡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헤드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헤드만 빡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는 그냥 골프 입문에서 제일 기본이라고 배우는 공이 중간, 헤드는 뒤에,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샤프트의 축이라든지 샤프트의 열림과 닫힘, 이 호젤이 돌아가는 원리 없이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골프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프로들이. 어, 있는데 어디 갔지? 여러분들의 어드레스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실제 헤드만 있죠. 그래도 헤드만 있어도 어드레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헤드로 공을 친다. 그러면은 프로들은 헤드로 공을 치면 이렇게 칠 겁니다. 호재를 잡아요. 호재를 잡고 이렇게 미세하게 컨트롤을 이렇게 하면서 어드레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호재를 컨트롤하면서 공을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은 이 헤드로 공을 쳐서, 그럼 헤드로 바로 잡아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깝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골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골프를. 공 중간, 헤드 느껴라. 헤드를 던져. 호재를. 그래서 실제 헤드를 던져라는 말도 헤드 자체를 공적으로 던진다는 게 아니라 호재를 잘 움직이고 축을 잘 바꿔서 호재를 이렇게 비틀면서 공에다 던져. 이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드레스 설 때 이 호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샤프트고, 샤프트에 연결되어 있는 게 그립이고, 그립에 연결되어 있는 게 만약에 핸들이 있다. 그러면 핸들을 잘 잡으면, 그 그립을 잡고 잘 돌리면, 이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동차를 각도를 조절하듯이 페이스 각도를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샤프트의 각도를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진짜 미세하게 공을 약간의 왼쪽으로 보낼 수가 있고, 약간의 각도만, 호젤만, 이 샤프트 호젤만 아니면 샤프트 축만 싹 바꾸면은 이것만 바꾸면은 약간, 아이고, 자, 본능적으로 방금 습관처럼 닫았습니다. 제가 살짝 열어볼게요. 살짝 열면서 이렇게도 칠 수가 있어요. 열면서. 근데 아까 말한 여러분들은 무조건 방향이 만약에 우측으로 갔다. 그럼 페이스가 우측으로 가면 이렇게 열린다라는 뜻이니까 그 열리는 페이스 헤드를 저 헤드를 직접 이렇게 다져려고 해요. 축이랑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와이파이인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어드레스 이거는 그렇다라고 공에 대고 중간에 서고 헤드에 서고 이렇게 공을 빡 잘 맞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나는 이런 축이 없는데 갑자기 상태에서 와가지고 축을 이용을 한다. 이런 못합니다. 아까 말한 핸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운전하려 못해요. 그럴 때 뭐 어드레스 할 때부터 여기 축. 아, 나는 헤드랑 공은 알아서 내 샤프트만 잘 왔다 갔다 하고 축만 잘 운전을 시켜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공은 날아가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여러분들은 뭐 싱글 어느 정도 골프관 쉽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핸들만 잘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 달린 축이나 자동차 원리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뽑아서 아 이런 느낌. 아 나는 이 샤프트 축만 잘 움직이고 실제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골프는 그렇다고 축만 잘 움직이는 게 아닌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헤드가 왔다 헤드가 갔다가 아닙니다. 헤드는 그냥 이 샤프트가 잘 움직이면은 그냥 거기에 달려 있는 그냥 물체인 거예요. 이 헤드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제 대박자리를 쓰면 헤드 뒷면을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드 뒷면도 못 보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눈앞에 있는 분명히 눈앞에 있는 헤드로 공을 잘 치는데 이걸 뒷면을 어떻게 봐? 이렇게 봐거든요. 근데 저는 축만 딱 이렇게 해서 축만 딱 생각하고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내가 헤드 뒷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축만 왼쪽으로 살짝 비틀면은 헤드 뒷면이 바로 보이거든요. 저는 내가 헤드 뒷면을 이렇게 봐야지 이것보다는 그냥 축만 살짝 돌리면 헤드 뒷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백스윙하고 오면서 이 축만 왼쪽으로 싹 돌리면 헤드 뒷면이 보이니까 뒷면을 보내면은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촉을 비틀어서 나는 앞면을 볼 수가 있고 뒷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어드레스 할 때는 그래서 샤프트가 중요한 거예요. 샤프트. 그립이 중요하고 샤프트는 그립은 샤프트에 달려있지 헤드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드레스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이 채를 못 치는 이유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제가 요걸로 이제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아까 말한 아마추어 이걸로 이제 영상 찍으신 분 있죠. 모든 아마추어는 전부 다 공을 대고 서고 헤드를 놓고 이 헤드를 잘 다루려고 하니까 실제 이렇게 울렁거리는 샤프트 자체를 어드레스 때 다룰 수 없는 자세예요. 이미 아까 말한 핸들을 여기 두고 운전을 하면 이 샤프트를 어떻게 다룹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막 공을 이제 헤드를 잘 느끼고 한다. 그럼 울렁대서 갑자기 이게 갑자기 나는 이 신경도 어드레스는 신경도 안 쓰는 이 샤프트가 갑자기 울렁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넉넉하게 어차피 샤프트는 울렁대고 샤프트가 비틀리고 그러니까 나는 샤프트 샤프트만 울렁대는 걸 잘 컨트롤해? 그럼 난 샤프트의 축을 신경을 쓰고 샤프트 축만 잘 다룬다? 편안하게 이 채가 그래서 쉬운 겁니다. 저한테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제가 이걸 연습을 많이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드레스 할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못하는 골프가 아니고 잘하는 운전 아니면 일상생활에 하는 그런 동작들을 골프에 접목시켜서 좀 더 쉽게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 멤버십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골프는 모든 골프 프로들은 골프만 설명을 하잖아요. 기껏 아니면 다른 운동 해봤자 기껏 해봤자 그냥 팔꿈치 끌고 와서 야구공 던지 이런 거밖에 못하지만 저는 하도 희한한 걸 많이 해서 뭐 복싱, 서핑, 춤, 테니스, 레이싱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는 아니면은 뭐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을 저는 또 뭐 하나에 빠지면 미친 듯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알아내는 그런 것들을 다 아니면 젓가락질 실제 저는 젓가락질 가지고 막 골프를 설명하고 합니다. 왜냐? 우린 젓가락질 쉽게 하잖아요. 골프는 죽어도 안 되는데 뭐 그런 걸 젓가락질 하듯이 쉽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올려드리니까 그런 것들 아까 말한 이제 멤버십도 많고 그 다음에 일반 영상에도 그런 거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할게요. 그래서 어드레스 할 때 제발 공 잘 맞추려고 공에 대고 딱 써가지고 헤드 뒤에 두고 공 헤드로 공 때린다. 이런 데서 벗어나셔야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운전처럼 조금 초보 운전이지만 조금씩 늘다 보면 편안하게 한 손으로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